할렐루야, 행복하십시오. 성령 충만하십시오. 오늘 큐티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. 그 가운데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.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. 이 말씀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먼저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. 그것은 옷 입고 라는 것입니다. 옷을 입는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? 그 사람의 정체성,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.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가 어떤 사람인가,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나타내죠. 예를 들면 군복, 소방복, 흰색 가운,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가 하는 일, 삶을 나타내지 않습니까?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?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,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. 그러니까 당신을 보면 또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한다라는 거죠. 입어서는 안 될 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것은 정욕이라는 말과 육신의 일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. 정욕은 욕심입니다. 육체적인 욕심, 욕심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.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? 오늘 읽은 큐티 본문을 다 유심히 살펴보면 다섯 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.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.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. 보면 8절에 사랑의 빛, 또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,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.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, 또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죠. 메시지, 예수의 사람은 사랑의 옷을 입는다. 예수의 사람은 사랑의 옷을 입는다. 그렇습니다. 내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. 그 옷은 바로 사랑의 옷입니다. 정욕의 옷, 욕심의 옷을 입지 말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십시오. 그것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.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?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. 하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라.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하듯이 꼭 하라.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. 그러니까 내 몸 같이 사랑하라. 나 힘들면 남도 힘든 거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일 남에게 시키지 마십시오.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.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. 그러니까 사랑의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본다. 오늘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. 적용, 사랑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. 아멘. 그렇게 사십시오. 하느님 아버지,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